민준이 통문장 계속 이어서 합니다. 오케이, 자, 이상한 짓 합니다. 됐습니까? 막 뇌를, 살을 막 파먹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? 이제 배터지 어? 아 이제 뭐? 이제 고스트 어 고스트 이, 어, 그, 호스트. 오케이. 그래서 이런 짓을 하니까 귀신이나 흡혈귀인지 묻습니다.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? 오케이. 근데 아니래요. 너 어디에 생략된 말? 히 이즌트 어 고스트 오어 뱀파이어. 어우, 귀빈께서 오셨다. 오케이, 그런 다음에 is a zombie. 오케이,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? He is a zombie. 오케이, 좀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이제 다이아 다이즈야. 우우. He's not alive, but he never realized. 오케이, alive의 뜻은? 오케이, 무슨 시? 어떤 시니까.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? 오케이, 그 다음에 다이의 뜻은? 무슨 시? 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? 예, 더도 들어있네요, 여기. 됐습니까? He never really dies. 계속해서. So. Nickname of The nickname, 아이고, name. 우. 우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좀비들은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야? 좀비의 별명이 워킹 데드라고 하는 거야? 오케이. 그렇죠. 그러면 요렇게 보면 여기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요 덩어리의 특징이 뭐란 말이야? 그렇죠.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봤을 때 결국 주인공은 좀비즈야? 닉네임이야? 좀. 얘는 얘가 주인공, 얘가 왕이고 얘가 신하란 말이야. 한인이란 말이야. 됐습니까? 그 말은 요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잇이란 말이죠. 좀비즈를 쳐다보고 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. 데이니까 여기에 R가 와야 된다. 이건 전부 다 틀렸어요.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애들이 오! 좀비스는 복수네. 복수니까 이거 여기는 R가 와야지. 틀렸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요렇게 어떤 시 조심해야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일이 우리말에는 절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거. 이 문장이 하는 말이 좀비들이 워킹 데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비들의 별명, 다시 말해 그것이 워킹 데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 학교 시험 문제 요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사기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. 중학교 올라가면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해요. 국어 사기꾼 시컷 막 자기가 막 가르쳐줘 놓고 나중에는 그쵸 사기쳐 너한테. 영어도 마찬가지 막 시컷 뭐막 가르쳐줘 놓고는 나중에 너한테 시험 기간 되면 막 사기를 쳐요. 이 옥장판 한번 사가봐 막 이러면서 옥장판에서 자면은 막뭐 모든 병이 다나막 이러면
또 그것도 솔깃해가지고 또 민준이 또 집에 옥장판 하나 150만원짜리 사갖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 안 혼나? 알겠습니까?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글입니다. 편집글. Dear Mr. from Miss 야 Mr. 야 아 Mr.입니까? 미스터즈야? 이렇게? 미시즈 한번 길어봤자 쉬 오케이. 자, 자기소개합니다. I'm Joshi. I'm Joshi. I'm middle school student. 오케이. 얘는 다른 심표하고 좀 달리 특별하다 그랬었죠? 좀 이따 물어볼게요. 그 다음 계속해서 자기소개 했고요. 자, 보니까 미시즈 브라운이 뭔가 이런 사람을 보고 어드바이즈 해준 어드바이저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학교 상담 선생님 같은 뭐 그런 건가 봐요. 오케이. 그래서 I have a problem. 오케이. My best friend Michael. Okay, 계속해서 마이클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. 얘는 왜 이래? 서버 작업량이 많아 업로드 못했다고 나중에 해. 자꾸 알림 뜨지 마. 귀찮아. 그래서 he is my very funny. 아니, 그다음. Makes all of jokes. 에? 뭐라고? 여기 읽어봐. All of jokes. A lot of jokes. 또는 똑같은 뜻. Lots of jokes. 또는 읽어봐. Many jokes. Many jokes. He makes many jokes. He makes a lot of jokes. Okay. 그 다음 계속해서 His friend and I like a lot his jokes. 그치. 많이 봐주고 있다. Okay.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? 이 쉼표. 그 다음에 또 얘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? 모른다. 오케이.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가 다?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오케이. 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. 오케이. 얘는 1번이야 2번이야? 1번. 1번이면 뭐 대신 왔어? 그럼 1번이면 인칭대명사란 말이네. 그것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네. 그럼 그것이란 뜻이면 뭐 대신 왔네? 뭐 대신 뭐? 그냥 프라블럼입니까? 자, 요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죠? 그냥 프라블럼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더. 오케이.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.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the problem? What is the problem? What is the matter? 어디서 봤죠? 안 봤나요? 오케이.
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?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? 자, 쓰기 연습했는 거 나한테 들고 와. What does he make? Okay.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oes가 아닌 이유. 여기에 주격, 인칭, 대명사 뭐를 쓸 수 있어? 그렇죠. 그게 안만 길어봤자 하고 주격, 인칭, 대명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. 안만 길어봤자가 뭐라고? 주격, 인칭, 대명사 무엇으로 변환할 수 있는가? 됐습니까?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우리라고 하죠. 오케이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? 무엇을 듣고 많이 웃냐. 오케이. 그다음에 계속해서 everybody 그다음 뭐 likes 오 그렇죠. 잠깐만요. 자, 그래서 여기에 힘은 누구 대신 왔어요? 마이클 대신 왔고요.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 모든 이들 한 명 같아요? 여러 명 같아요? 여러 명인 거 같죠? 그렇죠. 물론 뜻도 여러 명입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가 없다. 데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. 뭐라 그랬습니까? He or she. 그래서 does 들어가 있는 하다시 써야 됩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What? These days. These days. He makes fun of. Makes fun of. My hair style. 자, 잠깐 보면 여기에 골칫거리가 자기의 절친 마이클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He's very funny. He makes a lot of jokes.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. Everybody likes him. 까지 보면 얘가 골칫거리가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? 아닌 것 같아? 아닌 것 같죠. 그렇죠. 칭찬 쭉 나오고 있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런데 그 다음에 but 그러죠. but 됐습니까? 벗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좋은 점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벗이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. 친구를 놀리는 건 좋지 않은 행동이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잠깐만요. 뭐 마무리합시다. 그래서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. Okay. 자,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이 우리말 질문은 what? 아, 영어로 바로 갑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What? Okay, 그래서 내 머리 어때 보이니? What does my hair look like? 됐습니까? Okay,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. 아, 나는입니다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Okay. 자, 안되겠다 오늘 시간상. 다음 사람들 요거 남아있는거 몇개 안되기 때문에 하고요. 다음 시간에 해야될게 민준이가 26인데 그렇다면 27 단어 시험 있네요. 단어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거 있네요.
오케이, 알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단어 이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.